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일 경주시청에서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점검하는 합동보고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, 권영진 대구시장, 이정무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, 최양식 경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하나하나 챙겨서 전례행사를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국가 대표로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보고에는 경북도, 대구시, 조직위원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발표, 행사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친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. 경북도와 대구시, 조직위는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각 과정별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주요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 세부 주제를 확장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작은 성과에 우리가 만족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. 그간의 노력들의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하여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. 또 참가자 입출국 및 안전대책, 투어 프로그램 사전점검, 교통, 숙박, 식음료 최종점검 등 세부사항별 마지막 점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